자, 여러분 간만에 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들 타이거 살라문다. 뭐 그냥 타이거 살라문들 제가 찍으려고 영상을 찍진 않았겠죠? 자, 일단 물부터 주고 시작합시다. 물 먹어, 물. 애들은 물이 있든 없든 이 물그릇을 제일 좋아해요. 물하고 타이거 살라문다들은 자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오, 오늘 왜 이래? 먹성이 이렇게 좋아요, 타이거 살라문다는. 근데 이빨이 없어서 물려도 아프진 않아요. 오늘 원래 이렇게 제가 손 흔들면은 여기 있는 애들 다 물려오거든요, 밥 달라고. 오늘은 제가 먹이를 많이 줘놔서 그런가 뭐 오질 않네요. 자, 애들 안녕. 원래 이렇게 싹 물려오는데 오늘은 물려오지가 않네, 애들이. 그러니까 물그릇이 더 좋답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인공 몸 한번 씻고 인사드려. 바로 알비노 타이거 살라만답니다. 분명히 제가 한 작년 가을? 늦가을쯤에 영상을 찍었을 거예요, 알비노 타이거 살라만다. 그리고 나서 얼굴을 못 비쳤죠? 안 비쳤죠? 얘들을 제가 양심 고백을 하자면은 분양하고 싶은 마음이 저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제가 키우고 싶어서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 생물 분양하는 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가기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냥 내가 키우고 싶어서 키울래 하면서 이렇게 비싼 동물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핑계를 댄 거죠, 사실상. 난 이거 분양하려고 산 거야 하고 사이트에 올려놨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비싼 가격에 몇백만 원 하는 얘들이 이렇게 못생겼는데 누가 얘들 데려가겠어, 나 말고 없지 라고 생각했는데 크나큰 오산이었습니다. 아주 경기도 오산이었어요. 한 입고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분양 가버려가지고, 와, 제가 이게 그래도 이 손님과의 그 신뢰, 신용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 저 사실 이거 분양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럴 순 없잖아요. 분양 리스트하고 다 써놨는데 해서 눈물을 머금고 분양을 했었는데, 그때 입양해 가신 사육자분께서 양서류를 이제 못 키우게 되셨는지 분양을 하시길래 데려왔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와, 진짜 꿈에도 나왔거든요, 얘들. 와, 얘들 너무 보고 싶었는데 다시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돌아왔구나, 알타시기 알비노 타이거 살라만다들. 너무 이쁘죠? 얘들은 밥도 잘 먹고 손가락도 잘 먹고 또 물 거지? 둘 중에 누가 물래? 이게 밥을 줘놔서 그런가 오늘은 손가락을 잘 안 물어요. 이제 너무 물 거잖아, 그치? 자, 얘들이 이제 손가락을 안 물기 시작했습니다. 쓰다듬어 주면은 또 이렇게 고개를 들죠. 그러다가 각이 보이면 바로 물 겁니다. 얘들은 사람을 피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주인 혹은 동거하는 사람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먹이로 봅니다. 저 손가락 먹을 수 있을까? 이거 먹을 각이 안 나온다. 에이, 안 먹자. 이런 느낌이지 뭐 동료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먹을 각이 나오나 안 나오나 재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일단 먹이는 한번 줘보죠. 아마 먹이를 제가 영상 찍기 몇 시간 안 됐을 때 전화서 반응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근데 타이거 살라문다 할 때는 사실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잘 먹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자, 먹이 온다. 바로 덥석덥석 먹죠. 먹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얘들 다 물그릇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도 뭐 나와서 금방 다 잡아먹을 거예요. 지금 풀떼기 뜯어 먹죠. 지가 초식동물인 줄 압니다. 물론 인조풀이지만 귀뚜라미 먹다가 꼭 주변에 흙도 물고 그냥 완전히 다 일단 물고 봅니다. 그냥 뭔가 느껴지면 일단 물어요. 손가락이든 핀셋이든 반응은 좋은데 얘들이 또 하나가 있다면 멍청해서 잘 못 먹어요. 손가락으로 줄게. 잠깐만, 너 이미 뭐 이러니? 얘들이 얘 보세요. 정신줄 났어요 지금. 먹이 보고 흥분했는지. 또 안 무네? 보세요, 먹이 흥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와서 먹이 먹고. 우리 왕왕이, 제가 또 아끼는 애죠, 왕왕이 제일 큰 입니다. 얘들 아주 하늘만 보면은, 하늘에 뭔가 보이면 다 입질합니다. 안녕. 보세요, 먹이 보고 흥분했어. 근데 얘들한테 물려도 전혀 눈곱만큼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물려줘도 됩니다. 진짜 눈곱만큼도 안 아프거든요. 그냥 좀 놀라죠. 아, 근데 귀뚜라미가 원래 큰 사이즈를 주는데 오늘 큰 사이즈가 다 떨어져서 뭐 아쉽지만 중 사이즈로 주고 손으로 줘도 됩니다. 잘 먹죠.
우리 알타시기 먹을래? 알타시기, 알타시기도 냠. 잘 먹죠? 아, 다음에 루시스틱 타이거 살라문다를 데려오는 게 꿈입니다. 또 수입이 들어올 날이 있기만을 바라면서 딴 동물들 살짝 보여드리고 영상 마쳐볼게요. 아휴, 발가락 물었다. 얘들한테 물려도 근데 쥐똥만큼도 안 아프기 때문에 뭐 저 자세하게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얘들도 아마 안 아플 겁니다. 자, 넓직넓직한 사육장에 살고 있고요. 과장 좀 보태면은 여기서 제가 누워서 자도 되겠어요? 물론 과장을 좀 많이 버텼죠. 넓직한 데 있고 딴 애들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마쳐볼게요. 바로 그 딴 애들입니다. 우파루파, 랜덤 모프, 골든 알비노, 화이트 핑크, 마블, 그 다음 마블 알비노. 아, 마블 알비노 그래. 골든 마블. 이렇게 금색 점박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골든 마블에 알비노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진짜 골든 알비노, 진짜 금색이 되는 거고요. 알비노가 안 들어가면은 이렇게 안 예쁜 모양이 됩니다. 근데 뭐 매니아들은 다 있는 법이니까요. 뭐 좋아하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죠. 자, 일단은 영상은 짧게 마쳐보고, 원래 골든 알비노도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 너무 많이 뺏겼어요. 여기저기 샵에서 샵 사장님들, 저희 매장은 아무래도 도매를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샵 사장님들이 많이 오세요. 손님보다 사장님들이 많이 오신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 뺏어가서 몇 마리가 안 남았어요. 저도 좀 키우고 싶은데 이걸 분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입니다. 뭐 일단은 영상은 그래도 맞춰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고요. 오늘 영상에 나온 생물들 중에 타이거 살라마다는 지금 분양 중이진 않지만 조만간 제가 한국에서 번식된 개체들로 분양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